하루 새 대구에서 1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지역 하루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50여일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오전에 열린 대구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시죠. 대구시 확진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8월 27일 오전 0시 기준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3명입니다. 지역 감염 확진 환자 세부 내역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연간으로 확진 환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구 거주자로 코로나 의심 정상으로 8월 25일 시행한 코로나 검사에서 8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인지한 중구 확진자의 감염원 추정을 위해 심층 역학 조사 및 주변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 결과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동구 거주자로 인한 N차 감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동구 확진자를 접촉한 수성구 확진자가 감염되었고 동거 가족과 지인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인해 노출된 서구 소재, 요양원 입소자 추가 확진자 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노출된 서구 소재, 요양원 입소자 21명에 대해 대구의료원의 고도 격리 중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초 요양병원 확진자 발생 시 지속적인 추가 감염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입소자 21명 전원을 대구의료원에 코호트 격리 조치하여 추가적인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였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청 별관을 방문한 확진자 관련입니다. 8월 18일 확진자가 시청 본관과 별관 방문 시 일상 접촉한 인원은 9명이고 이동 동선상에 접촉한 불특정 시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9명은 모두 검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8명이 음성이고, 1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이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화문발 지역 감염을 차단하는 최고의 방역 대책은 참석자의 신속한 진단검사로 판단하여 우리 시는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석자와 검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통한 검사 진단 현황입니다. 어제 하루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15명이 검사를 받아 총 1,154명이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광화문 집회 및 인근 지역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여부 확인 현황입니다. 첫째, 우리 시는 광화문 집회 인솔자를 통해 파악된 진단 검사 현황은 총 1,563명 중 1,513명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미검사자는 60명입니다. 10명입니다. 8월 21일 중수본으로부터 GPS 추적 결과 1차 통보된 679명을 분석하여 중복 인원을 제외한 514명에 대한 진단검사 확인 결과 554명은 검사 완료하였고 54명은 검사 미실 시로 파악되었습니다. 8월 26일 중수본으로부터 GPS 추적 결과 2차 통보된 1,085명을 1차 통보된 명단과 중복 인원을 제외한 612명에 대한 검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182명은 검사 완료되었으며 430명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구군 보건소를 통해 검사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미검사자 확인 시 조속한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8월 15일부터 2주가 경과되는 8월 29일까지 최대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조치 및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입니다.